아, 그래, 또잘 갔다 오셔요. 뒤에 문안 닫혔는데 자동으로. 자동 닫히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야. 또 대충. 아이고. 야, 거의 매일 이 저기를 보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추워지니까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안 그러죠. 한여름에. 야, 여기가 제법 되게 멋있게 보이네. 그래도 아보가도가 좀 열렸던가요? 안 열려. 그러니까 갔다가 그거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뭘? 오래 있다가 나오는 애들도 있대요. 그렇다고 그래도 그래요. 잘라 주셨네, 다 내가 막 계속. 아주 물을 안 줘가지고 다 시들고 그러니까 여기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엉망진창인데 그냥 이거 깔끔해졌길래. 다 걷어내니까 그러게 세상에. 말이야. 저 초록색 통으로 한 다섯 통을 내려. 옆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으니 또 하기가 그래도. 이거 그냥 다 이거. 그러게요. 와서 봤잖아. 나는 엄두도 못 내는데 오자마자 그냥 전부 다다 잘라 주셨네. 오자마자 그냥. 부지런해야 이런 정원도 갖고 살지. 이것도 얼마나 저 컸을 거야, 저 이것도. 뒤에 풀도 저 뒤에 그러게. 풀이 아주 그냥 강수예요. 완전히. 풀밭이에요, 풀밭. 그래도 고추가 물, 예. 그래도 그래도 어디? 물을 주니까 고추가 나왔어. 부추는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유, 난 부추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구나 했는데 째지. 그래도 다행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추도 생명력이 아주 좋다고. 그러니까요. 아유, 아유, 대단해. 여기다 이제 또 뭐, 여기 또 벌써 씨 심으셨네? 예. 조금만 미나리가 살아있는 건가? 네. 이게 이제 이거 조금씩 배추예요? 씨가 나오고, 예, 이건 이 상추. 부추가, 이 부추가. 이러면 막또 번지지. 예, 여기 또 저기. 이게 비듬이잖아. 네. 비듬나물이. 그래도 주인 올 비듬나무. 때까지 기다렸네. 예, 여기가요. 아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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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랬는데 다 없어졌어. 야, 이거 다 이거 끝나. 깻잎들이 전부 이렇게 네, 다 됐고. 됐고. 저것도 그냥 막 늘어져가지고 날때저 키가 요거, 아파가지고. 맞아. 여기 들어 나갔다 올 수도 없었지, 뭐. 네. 여기 길이 없어가지고. 없었는데, 와. 전부 다 여기는 해놓으셨네. 예전 뒤에는 봐. 못했어, 뒤에는. 이게 감나무였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그러니까. 노란 거니까 또. 감나무가 여기서 되나? 예, 돼요. 아, 땅이 여기. 한국 분들 집에 가면 거의 감나무들 감나무 없는 있더라고요. 집이 없어. 난 감나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도 좋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래. 감나무 두그루 있는 집에서 커라서 감나무가 항상 그렇지 뭐. 엄마 그렇구나. 생각나는 게 요거만 감나무지. 밭처럼 내가 지금 하는데. 뿌리 고기도 야 싹이 세상에. 아니 무슨 좁쌀알겠냐. 그냥 막 풀. 우리는 그 쌀인문 풀, 쌀이풀. 에에에에에. 그게 나무가 됐어요. 우리 그 창문에. 그래서 창문에. 이렇게 가리우면은 좀 그럴 텐데, 그거는 사이사이 갈 이제 때 같아. 여기쯤 이제 치워야 돼. 아이고, 손주들 또 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네. 아들들 또 이야기하시고, 하루 또 빻고 해서 왔더니, 남은 떡 실만한 거, 그거, 말마따나, 그거 치우러 오셨어. 생각하니까. 짧다.